그래도 싸게 생기다. 싸게 생기다 그거. 그래도. 난 저 같이 먹자니까. 이까 아랫방으로 가라. 가라. 저 같이 앉아. 앞으로 할게. 어, 같이 앉을 거다 오늘. 앞으로 할게도 씨. 아 이거 뭐 한 개 두 개가. 따로 혼자 잡아라 그래. 알았다 잡을게. 혼자 훨씬 편안하다. 쫓겨나는 동재 씨도 당황스럽지만 내보내는 경임 씨의 마음도 켠치 않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내를 그렇게 화가 나게 했을까. 동재 씨는 너무 쉽게 생각했던 자신의 행동들에 후회가 밀려온다. 참 환장하겠네 지금. 먹는 것도 좀 줄어야 될 텐데 그때 또 다리고 걱정이야. 남편도 아내도 잠 못 드는 불편한 밤이 지나고 며칠 뒤 부부가 함께 외출 준비를 하는데 아이고 늦어서 미안하다. 삐겠나. 동재 씨가 말을 붙여도 경임 씨는 대답도 없이 짐만 옮긴다. 그런 아내의 반응에 동재 씨도 입을 다물고 마는데 앞으로는 상의하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나 혼자 도시로 가고 싶다. 이제 촌에 안 살고 싶다. 이유도 다시 한번 아는가 모르겠다. 동재 씨가 다시 화해를 청해도 경임 씨는 영 반응이 없다.